아무런 설명 없이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혹시 그것도 풍수지리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일본군이 조선 침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군사 사령부를 또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개인의 살림집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70년 동안 청와대에 있던 것을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또다시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용산 국방부 자리에 가서 둘러치면 제2 청와대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그 풍수지리설에 의한 것이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 광화문 청사 이전을 계속 이야기하다가 아무런 설명 없이 용산으로 옮긴다고 하니까 사람들은 혹시 그것도 풍수지리설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라고 오해할 수가 있다는 말이죠. 왜 광화문으로 간다고 해놓고 용산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건지를 충분히 설명을 하고 국민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풍수지리설의 오해를 불식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국방부의 구조 자체가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도 없는 구조잖아요. 거기서 시내로 나오려면 또 한참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의 성을 치는 거니까 청와대라는 성에서 용산이라는 또 하나의 성을 치는 거니까 국민 소통 차원에서 그렇고 옳지 않다. 그러나 좋은 점도 있지요. 경호라든지 뭐 안보라든지 지하 벙커도 있고 헬기장도 있고 이런 건 좋은 점이 있는데 그 좋은 점은 권력의 시대, 제왕적 대통령 시대의 좋은 점을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은 제왕적 대통령을 내려놓겠다는 그런 새로운 국민의 대통령이란 이미지로는 비서실이라든지 경호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새롭게 바꿀 필요가 있는 거다. 용산이란 거기가 군을 중심으로 해서 형성됐던 건데 예를 들면 1882년 임오군란 때부터 시작해서 일본이 조선군 주자사령부부터 시작해서 일본군이 조선 침략을 위한 전진 기지로서 군사사령부를 또 이용했던 곳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사 요충지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살림집으로 옮기는 것도 아니고 한 나라의 대통령 70년 동안 청와대에 있던 것을 이제 밖으로 나오는데 또다시 그런 역사적 아픔이 있는 곳으로 대통령실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의미가 부적절하다. 청와대라고 하는 데가 폐쇄적인 데다가 그런 구중궁궐의 의미가 있는데 용산 국방부 자리에 가서 둘러치면 거기도 그런 이미지가 강화되기 때문에 제2 청와대 이미지를 벗어날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